와 진짜 햄버거 빵 들어가네. 짠! 버거예요? 저는 진짜로 와. 오늘 햄버거랑 그리고 요즘 또 핫한 닭껍질 튀김 세트입니다. 아 진짜? 네. 저는 오늘 수정을 미리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아 진짜요? 레시피가 아니라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추가했어요. 버거 싶어서 닭새돗 앙. 앙? 버거를 자꾸 이렇게 앙 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거 많이 넣었네. 버거 싶어서랑 앙이랑. 아 마지막으로 이제 닭을 골라야죠. 아 가장 중요한 재료. 닭 고릅시다. 저는 오늘 안심이랑 네. 전 또 껍질을. 껍질도 아 그치 그치 껍질을 딱 튀겨서 먹으면 또 짜. 사실 제가 오늘 하려는 게 풀드 포크예요. 이게 사실 10시간 넘게 훈련을 해서 입혀야 되는데 향을 요즘 좋은 완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비법 소스들을 더해서 더해서 한번 그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스모크 향을 낼 수 있는 파프리카 가루. 오, 우스터 소스. 어우, 턱 쏜다. 바베큐 소스가 마늘가루. 오늘 약간 치트키 많이 넣었어요. 자, 간을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어! 양념을 정성껏 골고루 묻혀서 얘를 또 재울 거예요. 잘 자요. 닭이 자는 동안 또 다른 이제 햄버거 속재료들을 준비해 놓을게요. 토마토랑 양파. 아우 매워. 아보카도 손질을 먼저 해놓을까 봐요. 최대한 얇게. 부채처럼 터집니다. 햄버거 번을 구울 때는 버터를 빵에 좀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좀 그 육덕진. 미국 맛이 나기 때문에. 육덕찜엔 미국 맛이? 아니 미국 맛 중에 육덕찜 맛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면 네. 그 빵에 버터를 많이 먹여주셔야 돼요. 시어링을 하겠습니다. 자 태우듯이 시어링 시어링. 벌써 굽는 거야? 예. 야, 준현이가 먹을 게 생겼다. 와. 시어링을 해서 굽는 동안 남은 양념에다가 물을 좀 넣어서요. 부음과 동시에 안심살을 찢어야 돼요. 이렇게 찢어놔야 간도 더 잘 되고 풀드 포크의 느낌이 물씬 나니까요. 아 이것은 입에서 난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소리. 입에 나는 소리인데 싱거워지니까 맛을 보면서 또 이 고추장 양념이랑 뭐 이제 우리 또 들어오지고 맛이 왔네요. 말이 너무 많길래 말이 너무 많길래 이쪽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아니, 드세요 이거, 오빠. 저쪽 귀만 너무 아프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면 양쪽에서 삐! 밸런스 맞았어요? 지금부터 조용히 할게요. 껍질 튀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닭껍질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금, 후추, 청주를 넣어서 닭 비린내를 없애고요. 자, 이제 튀김가루를 묻혀야 되는데 눈이 내리게 하고요. 쉐이크 쉐이크.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골고루 묻었어요. 자 이쯤에서 이규환 3분 찬스. 아 진짜? 짠! 튀김은 이규환이지. 자 3분 시작. 자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아 내가 해준다고요 오빠. 얼마큼 튀겨요? 이렇게? 다 튀겨줄게. 이게 문규환이지. 아
튀긴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금방 튀겨지거든. 오. 뜰채 준비하세요. 채반이요? 역시 튀기면 기가 막 빠져. 그지. 아, 끝! 예. 합체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현 오빠가 맛보게 한다 그러기 전에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슉! 할 수 있게. 다 들었어. 아, 깜짝이야. 지켜보고 있지. 자, 윗뚜껑에는 홀그레인 머스터드, 다진 피클 넣을 거예요. 아, 이제 아보카도만 올리면 끝. 너무 이쁘잖아. 너 그거 쓸 거야? 시식? 다 됐어요? 아니요.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됐잖아요. 아니에요. 벨 어디 있어요, 벨? 완성입니다. 끝. 끝이야? 저 완성했어요.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저거. 아, 성희 씨 완성 다 된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저희들만의 진짜 레시피니까. 그렇죠. 류시프님한테 냉정한 평가 먼저 한번 좀 받아볼까요?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엑스칼리버를 뽑고. 세상에. 괜찮아요? 우와! 약간 데리야끼 소스 있잖아요. 데리야끼 소스 느낌이라서 와 진짜 맛있다. 저는 맛있는 햄버거의 기준이 일관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햄버거인데 여러 가지 재료인데도 비빔밥처럼 쫙 입에 들어가면 거의 뭐 치킨버거 중에서는 내 인생 치킨버거인데요. 네, 진짜 아, 맛있네요. 더 진짜 껍질 튀김 맛있으시죠? 아 맛있어요. 가게 낼까 봐. 와 이거 맛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원작자가 우리라는 원작자가 썬이라는 그러네.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전문 셰프라고 이제 해도 아유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아닙니다만